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당독소연구소 박명규입니다. 당독소가 우리 몸에 많이 누적이 되면 일어나는 질병 7가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독소가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축적의 개념이죠. 오늘 한번 먹은 것이 내 몸에 영향을 안 주지만 축적이 된 다음에는 그 당독소가 많은 걸 먹으면 즉각적으로 당독소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면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독소가 누적이 많이 돼 있는데 아침에 아니면 점심에 과자라든가 당독소가 많은 피자라든가 햄버거 같은 거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막 가렵고 이러면서 당독소가 바로 염증을 유발하면서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독소는 어릴 때는 그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이미 쌓여 있는 것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누적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즉각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아, 이 사람은 당독소가 많을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피부입니다. 피부. 아이 피부는 아주 뽀송뽀송하고 투명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탁해지고 컬러가 누런 색깔로 많이 가게 되죠. 당독소 색깔이 갈색입니다. 갈색이 우리 몸에 많아지면 그것이 피부에 있는 진피층의 콜라겐 같은 데 누적이 되면서 이제 피부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피부의 컬러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실제 피부를 더 가렵게 만들고 피부의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데도 이것들이 영향을 주게 돼서 첫 번째는 피부에 다양한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건조증입니다. 건조증. 예를 들면 안구건조증, 피부건조증, 그 다음에 구강, 뭐 질, 뭐 이런 모든 건조증. 이 건조증에 당독소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당독소는 고온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고온에서 만들어질 때 이게 화학 반응이 되면서 이 열이 이 당독소 물질 안에 많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조증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부의 건조, 눈 건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간 같은데 심장 같은데 우리가 보면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건조해진다. 건조증 같은 거 열증이면서 메마름증. 그래서 이렇게 당독소가 누적이 되면 평소와는 다른 열이 많아지고 더워지고 갱년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보면 막 열이 올라온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열이 축적되는 거에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당독소다. 그 열이 넘쳐나면 메마름증, 건조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안구건조증이라든가 피부 건조증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이런 그 메마름증, 건조증까지도 다 포괄한 원인이 당독소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각종 통증입니다. 통증. 이 통증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당독소가 많으면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을 좋아하는데 내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당독소가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 보면 내가 통증이 유난히 더 심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거의 다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을 먹었을 때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입니다. 당뇨이면서 이런 제3신경통 같은 경우에 이 신경에 당독소가 붙으면 말할 수 없는 통증. 이거는 아편이라든가 마약류 같은 이런 진통제 이외에는 듣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는데 그거의 핵심 원인이 사실은 당독소라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이 통증에는 당독소가 기저에 깔려 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은 사람들은 당독소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1차적으로 권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미 쌓여있는 당독소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독소가 많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안 만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근육이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근감소증, 뭐 사코페니아라든가 나이 들면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 사실은 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당독소가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육을 합성하는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통증에 훨씬 더 민감해지고 염증 같은 질환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그 원인 제공을 당독소가 한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게 되면 당독소가 훨씬 많이 만들어지는 게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이런 염증과 이런 것들이 대사의 기능을 망가뜨려서 내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당독소 만드는데 오히려 쓰여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질환이 악화되는 거에 핵심 원인이 당독소가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뇨 합병증입니다. 당뇨의 원인은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지만 합병증의 핵심 원인은 당독소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당화혈색소를 컨트롤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당화혈색소가 일종의 당독소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합병증이 온다. 그거는 곧 무슨 얘기냐? 당독소가 높으면 합병증이 무조건 오게 돼 있다. 그러면 당뇨합병증을 막으려면은 첫 번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독소의 양을 줄이는 거다. 다섯 번째는 간질환입니다. 간질환. 왜냐하면 당독소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장에서 만들어지거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거나 이 만들어진 것들이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간입니다. 간. 그래서 간에 간염이라든가 지방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독소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대사가 왜곡되면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 서울대 분당병원과 용인 세브란스병원에서 당뇨가 있으면서 간염이 있고 간 섬유화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을 통해서 당독소 들어가는 당독소를 없애고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당독소를 없애고 간에 있는 지방에 의해서 생기는 지질 독소와 당독소를 없애는 요 세 가지 솔루션을 투여를 했을 때에 드라마틱하게 ALT, AST, 감마, GPT뿐만 아니라 간 섬유화까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지방 간의 그 지방까지 줄여주는 드라마틱한 그 저희가 임상 결과를 얻게 됐는데 그 정도로 이 간에서의 모든 질환의 핵심 원인의 기저에 누가 있다? 당독소가 있다. 여섯 번째는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 질환. 당독소가 가장 많은 질환이 어디냐? 사실은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각종 대사되고 남은 것들이 결국에는 배설되고 정리되어야 되는 기관인데 당독소가 혈액을 따라서 그래서 소변으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당독소가 이 신장에 이 걸러내는 데서 다 들러붙어 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당독소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당독소가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독소가 높으면 신장의 기능을 계속해서 망가뜨려서 신장이 경화되고 딱딱해지고 결국에는 신장을 투석하는 데까지 가게 되고 아니면 이식하여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 신장 질환자들의 당독소를 측정해 보면 일반 건강한 사람의 1.5에서 2배 이상 그렇게 엄청나게 당독소가 누적되어 있다. 그래서 신장 질환자들은 그래서 당독소를 없애는 식이요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마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독소가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질환이 누구냐? 치매하고 파킨슨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강한 쥐에다가 당독소만을 투여를 했는데 2주 만에 뇌 해마에 당독소가 엄청나게 쌓이고 인지기능 장애가 오고 우울증도 오고 근력이 감소되는 이 다양한 현상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독소가 직접적으로 해마에 쌓이는데 음식을 통해서든 장에 있는서 만들어진 당독소든 이것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 뇌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장에서 다이렉트로 뇌로 들어가가지고 치매를 발병케 하고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당독소가 치매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모든 그런 기전들을 저희들이 다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당독소는 치매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실제 또 파킨슨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환에 이 당독소가 관여하지만 이 나이가 들어서 이 당독소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치매와 파킨슨에 노출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아마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7가지 질환들을 예방하고 이런 질환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라면 훨씬 더 적극적인 요법들이 필요합니다. 식이요법을 통해서 당독소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당독소를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걸 없애는 이 적극적인 요법들을 도입했을 때에 이런 질환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없애기 힘든 이런 퇴행성, 대사성 질환들에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그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